이제 수련회가 정말 다 끝나갑니다. 이 시간은 수련회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전폭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신뢰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양도하는 헌신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양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해 드려야 할 참된 헌신입니다. 작은 재정, 작은 시간도 아까워 벌벌 떠는 이기적인 우리이지만 주님이 수련의 기간 내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병이어처럼 초라하고 왜소합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 더럽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를 받아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 당신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듯 번제를 드리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 어떤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팔며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듯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양도하십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주님을 향해 들어 헌신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오른손을 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의 고백을 조용하지만 우리 생명을 담아서 우리가 지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이 시간 내 삶을 송두리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받아달라는 내 생명을 건 고백을 담아서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의 고백을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삶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양도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우리 전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이 우리 삶에 분명히 들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직업, 어떤 은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함께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이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삶을 드리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또 다른 주님의 사역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주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임 사역자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특별한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 세계 6천 개 캠퍼스를 개척하고 민족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사람들, 그들이 CCC 간사입니다. 2020년까지 2000명의 CCC 간사들이 일어나서 민족과 땅끝까지 흩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CCC 간사로 부르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확신으로, 부담으로, 열정과 사모함으로, 깨달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간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간사로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분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오른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이 간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삶을 드려 반응하실 분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평생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남은 60년이라는 시간의 11조 같은 시간을 간사로 혹은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을 조용하지만 우리 생명을 담아서 주께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신 분들은 주님 우리를 받아, 나를 받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일어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의 통로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번엔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헌신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역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주님에 의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평생 순장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곳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키도록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민족의 모든 계층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삶의 안락함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소명과 목적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는 간사로 살아가실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막 일어나지는 마십시오. 이 주의 부르심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의 헌신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의 헌신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 복음화와 지상 성취를 위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주 앞에 드리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담아서 주님 제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지상명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민족의 모든 계층마다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이 민족과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헌신을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또 하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는 오늘 밤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련회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수련회 이후 우리 매일의 삶이 수련회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서 세상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삶에 헌신하겠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을 향한 이 치열한 제자의 삶에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될 캠퍼스에서 순장으로 그리고 예비 순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들을 제자로 기르는 영적 아비 어미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삶에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어선 채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조용히 그 헌신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캠퍼스의 전도자요 영적 어미 아비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캠퍼스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장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어쩌면 부르짖어 하는 기도보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 하는 기도가 어쩌면 더 간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캠퍼스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수련의 이후에 그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소중한 젊은 이 청년들, 이 대학생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들이 드린 주님을 향한 헌신을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이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주의 영광과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서 민족이 복음화되고 캠퍼스가 복음화되며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병이어처럼 붙잡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주위를 좀 돌아보십시오. 뭐 뒤로 돌아서 한번 우리 이 넓은 곳에 우리와 함께 주께 삶을 드린 소중한 여러분의 동역자들 지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누가? 누가? 할렐루야. 이 시간 촛불을 끄고 그 자리에 정돈하고 앉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한 가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과 캠퍼스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촛불은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을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 나 찬양하네.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믿음. 내 유일한 내